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계절인 겨울이 되면 우리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옷을 입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괜찮지만 노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손은 항상 시려운 상태로 지내야 하죠. 따뜻한 핫팩이라도 있으면 손을 녹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고 바람을 불어 손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따뜻한 차 한 잔인데 너무 뜨거워 마실 수 없는 경우 하고 바람을 불어 뜨거운 차를 시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바람은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할 때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할 때는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면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낮아져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부피가 커지면 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이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기압이 낮은 산 정상이 추운 이유가 바로 단열 팽창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압이 높아져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것을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몸속에 있는 공기를 입 밖으로 내뱉으면 몸속의 온도와 같은 온도의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몸속의 온도는 36.5도이기 때문에 입으로 바람을 불면 제법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되죠. 하고 바람을 불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러면 압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나 단열 압축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공기의 온도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고 바람을 불 때는 입을 작게 벌리고 공기를 빠르게 내뱉습니다.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면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는 공기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 온도가 낮아져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의 온도 차이는 단열 팽창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바람을 불 때 손을 가까이 대보면 차가운 공기가 아닌 따뜻한 공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는 약 36.5도입니다. 몸 밖의 공기의 온도는 한여름이 아니고선 이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불면 따뜻한 공기가 주변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바람을 불 때 손을 가까이 대면 따뜻하지만 멀리 대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바람을 불 때 빠르게 내뱉으면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여전히 따뜻한 공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바람을 불 때는 통로가 작아 적은 양의 공기가 빠르게 식지만 하고 바람을 불면 하고 불 때보다 통로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공기가 나오게 되고 빠르게 식지 못해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이 바람에 의해 증발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바람을 불면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을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차갑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바람을 부는 방법에 따라 온도가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불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